컬렉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카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2021 프리미어리그 메가박스고요. 박스에는 12팩이 들어있고 메가박스에서만 나오는 레드 아이스 프리즘이 22장이나 나온다고 하네요. 메가박스에서만 나오는 레드 아이스는 과연 얼마나 멋질지 그리고 어떤 선수로 나와줄지 같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사인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운이 좋으면 사인카드도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팩에 두 장 들어있네요. 레드 아이스가. 맨 뒤에는 실버도 있습니다. 생실버도 나오는군요. 조 브라이언, 그 다음에 톰 데이비스. 축구는 제가 선수들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그바, 다니엘 포덴스, 이거 그냥 손흥민으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프리즘에서 루키 카드도 비싼 루키 카드들이 있죠. 뭐 그린우드 같은. 이렇게 눈에 띄는 루키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루키가 나왔는데 제이미 셰클레톤. 오스본. 자, 이름 길죠? 네. 이 미국 브레이커들도 잘 못 읽더라고요. 오! 에릭 가르시아. 에릭 가르시아 루키면 괜찮네요. 이게 확실히 리테일에서 나오는 뭐 프리즘에서 보셨던 오렌지 아이스나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뭐 레드 아이스나 화려함에서는 뭐 따라올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릭 가르시아 하나 괜찮은 거 나온 것 같고요. 조단 릭포드. 오! 손흥민이다. 이야, 손흥민으로 하나 나와줬네요. 오, 그 어느 카드를 뽑은 것보다 기쁘네요. 손흥민 레드 아이스 프리즘 나왔고요. 그래도 이게 베이스가 300장인데 레드 아이스가 22장이니까 나올 확률이 뭐 한 15-1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뚫고 나와줬습니다. 맨 뒤에 실버 하나 있고요. 하베르츠. 요거는 코너 갈라거. 뒤에 실버. 자, 네 팩 남아있네요. 이 메가박스가 확실히 풍성해요. 보시면 리테일임에도 불구하고 필포덴. 얼마 전에 그 필포덴 루키 시즌 골드파워 5장 한정 BGS 9.5를 판매 대행으로 팔았는데 11,000달러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대치를 받고 있죠. 오토까지 한 장 나오면 뭐 완벽하겠는데요. 일단 손흥민이 나와줬으니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코트니 하우스. 사인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과연 누구로 나올까요? 데이비드 루이즈. 마지막은 치아담스 됐고요. 이 박스의 힛은 당연히 손흥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도 한 장 나와줬고, 그린우드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루키 카드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필 포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박스 브레이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